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번에 조국 씨를 보면서도 갖게 되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양반이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에 익숙치 않았구나.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면 무리한 행동이 잘 나오질 않죠. 8월 28일 날 외교부의 조세영 차관이 미국의 해리스 주한미군 대사를 청사로 불러서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개 비판을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대사 직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작은 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해리스 대사가 차관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본국에 어떻게 보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 관계가 우리 한국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미 간의 근본적인 간격 차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간격이 참 컸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상당한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간격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당한 선에서 서둘러 봉합하는 식으로 양국 관계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 사이에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에 대한 시각,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동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면등 다양한 점에서 시각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양국의 시각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이 과거처럼 그렇게 취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은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산다는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 시작점이 해리스 대사의 외교부 초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은 미국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내렸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미국으로부터 주어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였을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 후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직접 간접 파급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해리스 대사의 조치도 제법 긴 시간 동안 일본과의 문제를 방치해 놓은 결과 아무 대책 없이 일본발 수출 규제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깊은 생각 없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성급하게 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끝에 한미관계를 끌어가고 있다, 그런 믿음이 아주 들지 않습니다. 이번만 하더라도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갈등의 원인과 뿌리에 관한 한국과 미국 양측의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결과 지소미아 파기를 뒤집을 수는 없다, 원인 해소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근본 원인은 한국이 1965년 한일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위안부 파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원인 제공자다. 저는 한국이 문제 해결의 원인 제공자이자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생각이 변화될 가능성도 아주 낮습니다. 두 번째는 독도 훈련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도가 누구 땅인가? 누구에게 인정받아라 말하는 땅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앙크루함에서 군사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그 다음에 전가한 규모는 한일 간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 저 역시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굳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고 우리 땅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그냥 긁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일 뿐이고 한미 동맹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자면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동맹 안보 체제를 허무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다.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지소미아 파기는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걸 청와대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고집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사의 초치를 두고
메슈화 싱크탱크의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굉장히 깊게 새겨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노선을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타국에게 강요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대응책이 뭐가 나오겠느냐? 다양한 조치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한일 관계가 그렇듯이 한미 관계도 더 이상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까지도 미국 측으로부터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 수 있다. 이런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는 그런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